4시간 고려하여 시작을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인생활의 운영진을 하고 있는 김세빈이라고 하고요. 현재 플러그메이트 대중공장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거는 산에서 남는 장비들을 가지고서 이제 동료들한테 오브트 서버를 좀 제공해보자 라는 아이디어 차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도입을 해보다가 이번에 그 마스터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는 여기서 다니려고 처음에 시작했었으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구성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물입니다. 노트북 없으신 분들은 오늘 실습이 안 되실 거고요. 위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오늘 발표하는 발표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명령어치고 하는 것들이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하게 될 건데 실제로 못 따라오시거나 잠깐 넘어가버리거나 하면 이제 명령어들을 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의 bitl.ly bitl이고요. 우부폰 아시아 202 언더바 랩 이라고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계정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요. 현재 노트북이 없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 실습을 안 하실 분들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한번 오늘 실습하실 분들 좀 보실까요? 왼쪽부터 제가 숫자를 지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앞에 있는 걸 좀 쓰시면 되는데 우부콘01@krledger.com 이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쓰시면 되고 9번, 10번, 10번 쓰시면 되고 11번, 12번, 그 가운데 계신 분 13번 쓰시면 되고요. 왼쪽 24번, 15, 16, 17번 쓰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네요. 제가 18개 계정을 준비하거든요. 하나가 남은 굉장히 놀라운 참여하신 분. 네, 3번 쓰시면 됩니다. 3번 쓰시면 3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트북 앞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지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5번, 6번, 7번이신데 가운데 있으신 분 실습하실 건가요? 예. 아, 저 준비가 없어. 그럼 일단 6번은 빼고요. 일단 숫자가 할당이 있기 때문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와, 숫자가 안 맞는데? 일단 자기가 들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기지 않는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더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에는 여기 산에 여기 행사장에는 100메가 짜리를 나눠쓴다고 하는데 지연되거나 끊기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열받아서 저 마지막에 있는 끝까지 내려는 노을이 죽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사용하는 마음가짐과 예절을 사용하는 마음가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5번 계정이랑 18번 계정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 알아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쓸 모든 계정은 우부폰이라는 계정의 패스워드 1234라는 걸 씁니다. 이 패스워드 1234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나온 공식 패스워드고요. P가 대문자고 PAOOW.ID 1234 마이크로소프트 1234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 해보시면은 패스워드 바꾸러 나올 거고요. 패스워드 바꾸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다 지킬 겁니다. 오늘 이 지나면 예전에 다 삭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예전에 쓰시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스템을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조금의 노력을 더해서 이 그 실습 환경을 대포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GitHub도 나중에 한번 그 커뮤니티에 공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다 따라오지 못해도 나중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은 부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라이센스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월 15달러씩 150달러씩 무료거든요. 그거 활성화 안 하신 분들은 활성화하시면 매월 150달러씩 갱신이 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라이센스 끝날 때까지 무료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해제될 때까지가 무료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크레딧 카드도 이런 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150달러가 초과하면 그냥 계정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죠? 24일인가요? 26일인가요? 26일날 활성화했으면 다음날 26일날이 지났을 때 다시 활성화돼 150달러가 갱신이 되면서 활성화되시고 누적은 없고 이제 2월은 없는 그런 계정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 가입하면 300달러 무료 주니까 그걸로 실습해 주셔도 되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주소 다시 한번 공유드릴게요. https://mobconasia2022_lab입니다. 그래서 쓰시기 편하고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따로 해놨으니까요. 다 소문자고요. mobconasia2022까지가 붙어있는 거고 언더바랩까지 치시면 별표자료 PDF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애저가 로그인 하신다고요? 해야 될까요? 몇 번 쓰시죠 지금? 패스워드가 잘못됐다네요. 갱신해드릴게요. 네. 1, 2, 3, 4, 5, 6, 7. 어? 3이 몇 개네? 1, 2, 3, 4, 5. 네. 7번 쓰십니다. 7번. 네, 8번이 아니고. 네. 줄이 헷갈려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줄이셔서 두 번째 줄이 먼저 주시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로그인 다 해보시고요. 비밀번호는 다 완벽하셔서 쓰시면 조금전처럼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으시니까 아, 계정 18번 계정은 제가 비밀번호 따로 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노트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노트북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데스크탑을 써보고 싶은 사람, 데스크탑을 써왔던 사람,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노트북을 구매하면 굉장히 높은 스텝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장비도 비용도 비용이었는데 개발자분들이 쓰는 것들 중에 이상하게 디스크를 1테라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디스크 1테라가 되면은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거든요. 어쨌든 SSD로 이제 그 내장 디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M2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몇몇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데스크탑을 노트북 교체하자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데스크탑을 노트북 교체하다 보니까 남아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남았던 PC가 17대째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회사에 52명 있는데 17대 정도의 PC가 남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거죠. 회사에서 당근마켓에다 팔 수도 없고 중고로 저런 데다 갖다 팔 수도 없고 이게 옛날에 산 것도 있는데 2019년도부터 구매한 장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PC를 한번 뜯어봤더니 저희 회사 PC에 메모리를 왜 팔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 싶어서 저런 짓을 했겠죠. 어쨌든 8기가짜리에 DDR4 요즘에 쓰지도 않는 거 요즘에 16기가 쓰시죠? 8기가짜리 쓰시는 거 메모리 8기가 안 사시죠 요즘에? 16기가 한 장 쓰시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있을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텔은 8세대 거 있었고요. M2 디스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 안쪽에 이제 숨어있는 SSD가 500GB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숨어있는 3.6인치짜리 하드디스크가 1TB짜리가 한 개 꽂혀있는 것도 있고 두 개 꽂혀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PC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쨌든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회사다 보니까 PC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 로그인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와요. 저희 회사가 기술 지원을 하는데 AWS 사용료가 월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1800만 원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 회사에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사에게 기술 지원을 하는 건데 1800만 원이 미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안 끝났어요. 내일 해요. 내일 모레 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아 끝났다 집에 가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리소스를 지급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모습이 기억이 안 남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제 누적되어 있는 리소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또 다른 유형이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가지는 건데 어쨌든 비용을 계산하고 클라우드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상 머신을 띄워 쓰다 보니까 내가 PC가 필요할 때 띄워 써요. 내가 어디 서버가 필요하면 어디서 띄우고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면 윈도우즈 11 띄우고요. 10 띄우고요. 아니면 윈도우즈 서버 띄우고요. 그리고 안 끄고 집에 가는 거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써놓고 원래 필요할 때는 만드는 거 열심히 만드는데 지금은 잘 안 띄우세요. 끄는 것도 안 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최소화해보자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들은 이제 온프레미스에 구성해놓은 이런 것들을 쓰는 걸로 조금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일단 기준을 잡아봤어요. 우리 말하는 유비전한 수출한 대기민족이니까 경로원들을 위해서 노후된 PC들을 전부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도에 상품을 주셨거든요. 예. 듀얼코어, 요즘에 안 쓰잖아요. 예. 듀얼코어도 있었고, 막 CPU가 막 3세대, 인텔 3세대 CPU 막 이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저희 경로원대 해드렸고요. 그리고 메모리 뱅크가 4개의 메모리 그 메인보드가 모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모아야 하다 보니까, 메모리 뱅크가 2개짜리만 있는 메인보드는 일단 과감하게 버렸고요. 그리고 DDR3 전부 다 버렸고요. DDR3로 하는 서버 PC들은 전부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모았어요. 일단 CPU가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CPU가 사실 좀 아깝긴 했는데 일단은 가상머신에 띄우려다 보면 메모리가 어쨌든 있어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았고요. 메모리가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이제 가상머신을 띄울 수 있는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HDD는 파일 정도로 SSD는 VM 2 디스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앞서서 보신 그림을 보시면 500기가 250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머신이 8기가
3기가짜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3배, 많아야 3배. 4기가짜리 올라간다고 6배, 7배 정도가 올라갈 건데, 7배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750기가를 라는 게 시를 하시면, 100기가, 많이 써야 100기가, 80기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생각보다 디스크는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AWS나 마이크로스테이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데랑 연동도 해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다가 PC를 구성해 놓으면 뭔가 자동화를 지킬 거잖아요. 거기서 또 생소는 자동화 의식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뭔가 그들과도 통신하고 싶어 할 거고,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 부서에게 부에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부에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꾸거나 그 사람이 까먹거나 하면 이상한 것이 만들어지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 이제 앞서 상담했던 지중이 팬데믹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빨간색에 대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하이퍼V랑 시스템 더 고쳐 보시는 얘기죠를 처음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도저비주얼이라는 회사 다녔을 때 저 시스템으로 8,000대 정도로 운영했었어가지고 저거는 굉장히 저한테 손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VMware, EXI도 공개를 했었고, 오픈스택, 운투를 SL이랑 마스 구성하는 거는 프레스플러스터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일단 저 제일 처음 걸 구매했던 게 사실 비용도 비용이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어서 저희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였기 때문에 레세스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V 서버는, 그러니까 서버 OS는 무료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파트너 사이어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거를 무료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게 2022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즈 하이퍼V 서버라는 OS가 별도로 있어요. 하이퍼V만 설치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데 얘는 라이센스가 무료거든요. 윈도우즈 라이센스가 무료예요. 대신에 SCVM을 같은 게 운영이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어려워서 맞죠? 그래서 2016 혹은 2019 제가 사실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용량도 제한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거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노 서버를 좀 올려보려고 했었는데 나노 서버는 2016년도 이후 없어졌어요. 한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노 서버, 나노 서버 했었지만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 뽑은 거가 없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안 나와요. 원래 나노 서버가 애저에서 운영체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안 쓰시니까 그냥 인스라 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VMware는 너무 비싸고요. 오픈스택은 제가 운영을 못하겠어요. 쿠버니티스 클러스터는 컨트롤 플레인도 별도로 있으니까 리소스가 또 조금 더 많이 소모가 되는 이슈가 생겨서 저걸 한번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성을 위해서 VPN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머신을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내에서는 그냥 라우팅을 쓰면 되고요.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그냥 연결해달라 라고 하면 끝나요. 사외에서는 SSL VPN을 사용해. 사내 방화벽 장비에서 하자니 사람이 추가되고 삭제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Azure AD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한 단어를 할 수 있는 게 방법이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랑 VPN 연결할 거니까 각각의 비용 한번 비교해 보시죠. AWS 같은 경우에는 IPsec VPN이나 SSL VPN, 클라이언트 VPN이나 사이트사이드 VPN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사이드 VPN은 연결당 비용이고요. 연결당, 터널당 0.05달러, 시간당 비용이고요. SSL VPN, 클라이언트 VPN은 사용자별 가격인데 사용자당 시간당 0.05달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비싸요. VPN AD
회의라는 걸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은 이 한 회에서 10개 코널과 128명의 공적 유저가 무료입니다. 대신에 비용은 얘의 3배 이상. 이게 제일 적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0.15달러, 0.05달러보다는 이제 3배 이상, 4배 가까이 비싸죠. 대신에 코널 그리고 동접사, 동접자, 사용자 수는 다 내부적으로 무료로 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SSL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제외입니다. 애저는 애저 ID로 인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애저 VPN 클라이언트라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통합이 가능하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VPN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VPN 연결됩니다. 로그인 정보 확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 PC에 애저 ID에 로그인이 있으니까 그 인증과 설명에 로그인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윈도우 좋은데요. 나머지는 오픈 VPN 쓰시면 돼요. 오픈 VPN 클라이언트도 지원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VPN 클라이언트 나오는 메일이나 클라이언트는 이제 오픈 VPN 쓰시는 거고,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PN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유료 이용이 액티베이터리로 인증한다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 애저 ID를 목표로 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회사 산에 이제 그 오피스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용자는 애저 ID에 이전이 있으니 탈당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연시스팔 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벌써 20분 지나면 마스 메탈레저 서비스입니다. 모빌리티에서 검색해 보시면 모빌리티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건데 그건 아니고요. 베어메탈을 서비스로 바꿔준다는 그런 굉장한 서비스여서 했는데 세부 서비스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뻐요. UI가 생각보다 깔끔하고 이쁘고 사람들이 쓰는데 크게 이제 부담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U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바꾼 건 이겁니다. 네. 네, 이뻐요. 여러분들 맥 있으세요? 이쁘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맥 PC가 뭐 굉장히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윈도우도 좋아요. 우분투도 좋고요. 환경과 네트워크 정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습을 하시는 거는 일단 마스라고 하는 VM이 한 대씩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지금 로그인 해보시면 마스라는 VM이 한 대 떠 있을 거고 그 VM 안에 제가 하이퍼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뷰 설치해놓고 가상머신 두 개가 떠 있고요. 한 대는 켜져 있고 한 대는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라는 VM에 우분투 22.04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플로이 호스트라고 하는 VM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습하실 거는 마스를 구성하시고 마스를 구성하는 걸로 디플로이 호스트를 켜면 PXEU팀으로 OS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OS를 설치하고 거기에 LXD도 올려서 가상머신까지 올리는 거. 요 안에다가도 가상머신 올려서 여러분들이 쓰는 걸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 이번에 하이퍼뷰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를 다 할당을 받으실 거고요. 실제 구축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시면 왼쪽에 리소스 그룹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리소스 그룹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밖에 안 보실 거고 제가 테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탭 이렇게 VM 하나, 퍼블릭 IP 하나, 시큐리티 그룹 하나, 네트워크 하나, 인터페이스 카드 하나, 디스크 하나 이렇게 배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크게 보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상머신만 접근하시면 돼요. 가상머신 X번 넣으시다고요? 왜 없죠?
제게 전에 물어보신 거 맞죠? 제가 드린 거 3번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로 접근을 해서 테스트 한번 들어보실게요. 계정은 무조건 테스트 모드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었죠? 예,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서 이제 다른 옵션 선택하셔서 다른 계정 사용을 모두 클릭해주셔야 됩니다.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맥이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그 MSKSSC ESC가 별로 없으시니까 뭐 앱스토어나 이런 데 보시면 데스크탑, 리모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가 별도 있어요. 그걸로 접근하시면 돼요. 계정 패스워드 IP 해서 접근을 하시면 윈도우즈 서버 2022라고 했을 거고요. 그냥 윈도우즈 10과 굉장히 똑같은 거죠. 시작해서 하이퍼V를 검색하시면 하이퍼V 레이저라고 보실 겁니다. 여기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V 레이저를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되실 거고요. 현재 마스라는 VM은 켜져 있을 거고 디플로이 호스트라고 하는 VM은 꺼져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안 되시는 분 여러분들이 애저에 들어갔을 때는 우브콘 01-02-03-04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운영체제부터는 우브콘 패스워드 행사 이렇게만 접하시면 됩니다. 9번
법정. 6번. 6번 쓰세요. 네. 혹시 계좌 못 받으신 분? 자, 다시 한번 검사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쓰시는 거고 3번 쓰고 계시죠? 안 쓰세요? 혹시 4번 쓰고 계신 분이 돼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쓰시는 분? 9번 쓰시는 분? 10번, 11번 쓰시는 분? 12번 쓰시는 분? 12번 쓰시는 분? 12번 쓰시면 됩니다. 무조건 12이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포탈단 애저닷컴 접속하셔서 우후권 12 fkr.com 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이상자입니다. 접근하시면 패스워드 바꾸게 될 거예요. 또 접속 안 되시는 분? 데스탑이 안 될 줄 몰랐는데 데스탑이 안 되는 상태로 계시는군요. 다음부터는 그 데스탑도 또 해결해 주십니다. 18번 계좌 쓰시는 분. 18번 계좌. 제가 아까 18번 계좌 안 쓰시라고 했는데 18번 계좌 쓰시는 분.
VM 메인이 디플로이 호스트이고요. expose 무엇인가 true다. 예, 이렇게 자동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IS를 쓰는 거를 보통 선언할게요. 실행은 여기서 F8을 누르면 실행됩니다. F8 위에 보시면 요거 온다. 이거 한 줄만 실행, 내 커서가 있는 것만 실행, 혹은 내가 블록 잡은 것만 실행이 F8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명령 없이 여기까지 블록 잡으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키의 단축키가 F8입니다.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쓰시죠? 인터프리터 대화하고 쓰실 때 툴에서 만약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잖아요.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 가상 머신은 네티드 머신을 위해서 지원하는 머신을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디플로이 호스트에다가 LXD를 설치하실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가상 머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상 머신 위에 하이퍼를 위해서 가상화를 해서 2차 가상화를 시킨 건데 그 위에 또 가상화를 올려서 3차 가상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를 한다는데 스타트 하지 마시고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운영체제가 설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켜봤자 아무것도 안 켜져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스를 설치할 거고요. 마스는 그냥 앞에다 다 수도 붙여서 진행하셔도 되고 어쨌든 관리자 권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실 때 마스의 IP는 다 똑같습니다. 192.168.137.100번 IP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하면서 쓰셔도 되고 저는 복사 부수는 좀 용이하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을 실행해서 SSH를 전환했습니다. 로그폰 192.168.137.100번 password 1234 하시면 적응이 됩니다. 당연히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신 분도 있고 헷갈리는 분도 있으실 것 때문에 ssh.5.192.168.137.100번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1234입니다.
걸리신 분이 계시면요. 마치 제가 1년 기간을 설치하면 설치 안 되시죠? 네트워크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제가 설정을 다 해놨는데 비용 줄이겠다고 검색 가서 그 머신을 껐다 켰거든요. 껐다 켜면 이 설정이 꼬여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하자면 컨트롤 패널을 실행하시고요. 컨트롤 제어판, 우리나라로 제어판이죠. 시작에 컨트롤 패널 실행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앤드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시면 어디부터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앤 시어링 센터. 한글로보다 영어로 있다는 말을 주시죠. 왼쪽에 보면 체인지 어댑터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가이드는 창 장표가 있으니까 장표는 이것보다 하시면 돼요. 잠깐 누리면 되지 않는 경우 이게 언제 19만 살아야 됩니다. 세팅스에 들어오시면 얘가 지금 네트워크 콤마 쉐어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쉐어드가 되어 있으면 리턴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 설정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정한 겁니다. 우측클릭 가서 프로퍼티 들어주시고요. 속성을 들어주셔서 쉐어링에 체크를 푸시고 이 체크가 있을 거예요. 체크 푸시고 저장하세요. 오케이. 그럼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오른쪽에 갑자기 IP가 바뀌죠. 아이덴티티인 박서 뭔가 되죠. 그리고 왜 쉐어링이 빠지는데 다시 설정할 겁니다. 프로퍼티 누르셔서 쉐어링에 체크박스를 다시 체크해주고 오케이를 하시면 연락 게임 되시면 됩니다. 네, 놀랍게 인터넷이 되죠? 좀 전까지 안 되던 인터넷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가상 머신을 껐다 켜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포스트로 에스크립트를 치주시고요. 그냥 설치하시면 14버전이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가시고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마스 3.2버전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로 에스크립트 14버전 두 개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시면 포스트그레 버전이 12버전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놓고 되시면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 순두 마이너스 U 포스트그레스의 계정으로 PSPL 포스트그레 명령어를 써서 사용자를 만들 겁니다. 우국군이라는 사용자를 만들 거고요. 비밀번호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1234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려면 SSH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터미널 안쪽에는 붙여넣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볼 것도 여기 있죠? 네. 키보드로가 안 되고,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생성했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해석하고. 자, 여기 보시면, 루트에서 퍼미션 디나이드 뜨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 무시하셔도 되는 그 창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실행이 끝나시면, 여러분들은 설치할 준비를 합니다. 초기화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포스트그레는 여러분들이 쓰실 데이터베이스인 거고요. 그리고 마스는 설치하셨고 이 두 개 설치해서 초기화까지 끝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실행하면 나온 다음 슬라이드여서 여기까지 마스 DB까지만 복사하셔서 붙여놨습니다. 그거 붙여넣으실 때, 띄어쓰기 이런 거 안 되실 수, PDF 파일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메모장에 한번 복사하셔서, 이것도 지금 저한테 못하거든요? 이거 다시 쓰셔야 돼요. 세미 프로그램 다시 쓰셔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캐릭터 다른 거 아시죠? 설치하시면 조금 크게 볼게요. 크게 좀 낮죠? 자, 여기까지 명령어 친 거고 명령어 치면은 너 URL 뭘로 갈래? 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설치하고 초기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고 끝납니다. 마스 설치하기 굉장히 쉬워요. 저도 여기까지 해서 이거 가지고 관리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실습 환경 끝날 때까지가 3초 걸렸어요. 네. 여기까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구성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 크리에이트 어드민이라고 해서 어드민 계정을 생성을 할 거예요. 실행이 끝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sudo 마스 크리에이트 어드민이라는 명령을 줘서 계정 만들어라 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미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루트로 들어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마스 크리에이터 어드민을 하시면 유네임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실습상 명령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후콘을 쓰시는 게 자신감이 이루어질 거예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1234 써주시고요. 오케이.
이메일은 네 컨택 문트.아시아 문트.아시아 쓰시면 돼요. 임포트 SSH 키는 LP 콜론 무브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크리터 드레인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네, 지금 요만큼 실행한 겁니다. 어드민 하시면 계정, 패스워드 한 번 더 치고 이메일 치시고 누구콘, AP, 콜론, 누구콘 치시면 이런 코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스 초기화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 CLI로 API 키를 뽑으라고 하는데 API 키 뽑고 자 여기서부터 계정이 우부분 안 쓰시면 여기서부터 계정이 꼬여요.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만약 여기를 이제 계정을 이런 거 썼다 혹은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공식 가이드에서 어딘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오픈을 하시니까 오픈을 하십니다. 실행이 되면 킵탓이 떨어지고요. 복사해서 네모를 해주겠습니다. 노트패드 실행하셔서 네모를 해주시고요. CMD창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돼요. 그래서 키값 백업 해주시고요. 백업 안 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왔다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새롭게 발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칠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명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마스 스테이터스 요거는 이제 잘 설치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와, 30분 남았어요. 저희 반도 안 하는데. 그래서 실행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밑에 있는 게,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게 CLI를 로그인하는 로그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스 로그인, 로그콘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꼬입니다. 여기서부터 꼬여요. 이게 계정이에요. 계정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어드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드민이실 건데 여러분들은 계정 초기화할 때 무크는 초기화했잖아요. 혹은 내가 별도의 계정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꾸입니다. 명령어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계정 되나라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실행하시면 API 키값 내놔 라고 할 거고요. API 키값은 종이로 투자해놓은 키값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콘이라고 해서 로그인됩니다. 유 로그드인 마스 서버에 로그인했다 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주소를 마스까지 한번 들어가셔서요. 마스까지 한번 들어가셔서 엣지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 뜰 거고요. 오콘 패스워드 134 하시면 초기화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DNS는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구글이나 클라우드 플레이 쓰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죠? 8888 1111 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KTN에 쓰시는 거 없죠? 이것도 개인 소리가 있는데 저 888 때문에 우리나라 트래픽이 너무 힘들어 많이 나와서 그 통신사들이 죽겠다고 했는데 통신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저 888 잡잖아요. 되게 뭐라고 합니다. 뭐 KT나 SKT나 이런 데 이제 카메라 나와서 저렇게 쓰면 막 뭐라고 해요. 저 쓰시면 안 되는데 너희들만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OS들의 유형을 이제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포할 수 있는 OS 유형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우분투는 다 지원하고, 세트 OS 정도는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터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커스텀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배포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다 CLI로 배포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아마 22.04에 AMD 64를 추가하겠다. 그것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업데이트 셀렉션 하시면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배포할 수 있는 준비까지 마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컨티뉴. 셋업이 끝났어요. 피니쉬 하시면 키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의 키는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이나요. 물리 머신에다가 우분투를 배포하실 거잖아요. 그럼 계정을 로그인하셔야 되는데 그 키입니다. 그래서 SSH 키즌으로 키를 생성합니다. 다들 그냥 해주시죠. 그래서 퍼블릭 키를 출력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복사하셔서 업로드에 퍼블릭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하시면 위에 이렇게 한 줄이 짠 생겨요. 요 부분
안 되시는 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저희 다음 시간 없어서 아마 연장에서도 아무도 못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밥 먹는 시간도 지금 시간 시간이 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설정은 안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스를 설치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마스에서 DHCP 구성을 해줘야 TXT 루팅을 했을 때 해당 머신의 맥 어드레스를 디테팅을 하고 그 디테팅 되어 있는 머신에다가 우분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DHCP를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 마스가 DHCP 설정을 하지 않으면 마스는 설치 하나만 합니다. DHCP를 꼭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쓰셔도 되고 어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DHCP가 동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한 줄만 칠 거예요. 이 두 줄은 아이디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간격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보시면 여기가 어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마스는 API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해당 로그인 토큰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계정을 계속 선택해줘야 돼요. 이게 썼을까요? 이게 썼을까요? 이게 썼을까요? 이렇게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 다음에 나오는 게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큐먼트를 보신다고 해도 여기 참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커맨드에다가 실행을 하면 패밀리 아이디가 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0을 쓸 거예요. 다음 것도 붙여놓으시면 마스라고 나오죠. 0과 마스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IP 개역을 19.18.137.0에 14비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마스 부임을 100번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 IP를 제외한 나머지 스콥을 ATC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번을 쓰시거나 1번, 2번, 2번, 3번 쓰시면 뒤에를 좀 더 확장해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저희 서버룸에 100대, 200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한 IP를 썼거든요. 자,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이 IP 대역 내로 라고 선언이 됩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서브넷에 여기가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요. 요 서브넷을 클릭해 보시면, 이건 안 해보셔도 돼요. 서브넷 클릭하시면 이 밑에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실행한 명령어 들어가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요.
눈치 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DHCP 셋이 마스 프로바이더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IP 대역에서는 마스가 가상머신 대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반은 성공하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칭을 해볼 거예요. 하이퍼뷰 관리자에서 디폴트 호스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얘를 스타트를 하시면 아까는 파란 하얀색 창이 막 떴는데 뭘 입죠? 그래서 PX2 팀을 타서 우분투가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건 우분투 20.04가 설치가 되고요. 우분투 20.04 미니멀라이징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지금 배포가 되는 중이고요. 여기에 배포가 끝나면 설정을 하시는 건데, 자, PC부팅은 잘 되고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팅스를 들어갑니다. 세팅스. 네, 마스 보이죠? 오른쪽으로 나와죠? 그러면은, 어쨌든 PC부팅은 진행이 되는데, 얘를 식별을 못한 거예요. 마스에서. 식별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디폴트 호스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팅스로 들어오시면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장하시고 어드밴스드 피처에 보시면 맥어드레스 주소가 나와요. 그죠?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복사하세요. 하이프는 윈도우에서만 쓰고요. 리눅스에서는 홀로 쓰시죠. 맥어드레스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 세 자리는 프로바이더의 아이디고요. 뒤는 몇 세 자리가, 뒤는 거의 몇 자리가 이제 순번인데 하이퍼 부위는 항상 00155D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00031은 그냥 마음대로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더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이퍼 부위 처음 설치해서 첫 번째 부위를 띄우면 이 아이디입니다. 00012031입니다. 사셔서 머신으로 들어오십니다. 브라우저에 머신을 누르셔서 새롭게 추가할 겁니다. 지금 추가되고 있네요. 그렇죠? 1번. 이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켰을 때 추가된 게 얘기고요. 얘를 추가하려면 안 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머신에 들어가서 여기에 맥어드레스를 입력해 주시면 이 맥어드레스를 참지해서 저 머신에다가 배포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맥어드레스를 미리 알아놓았다면 해당 맥어드레스를 켜놓고 이런 두 개임으로 배포할 거야 라는 설정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배포를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올라오면서 이런 녀석이 퍼미셔닝과 테스팅을 좀 더 거치고 이렇게 배포가 준비되는 인스턴스로 짜면 뜹니다. 근데 보면 funny, hello 이런 이름을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저거를 다시 재정의를 할 거예요. 지워주시고요. 삭제하시고. 새롭게 만들 겁니다. 만드는 거는 디플로이 포스트로 만들 거고요. VM이랑 또 동일하죠. 그리고 맥어드레스는 좀 전에 복사한 거 넣어주시고. 하우는 매뉴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하이퍼뷰 지원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메뉴를 넣어주시면 머신을 커미셔닝 하고 있고요. 해당 머신을 재부팅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로그인 창과 썼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계정 이상한 데 썼잖아요. 호스트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제가 방금 디플로이 호스트라고 머신을 만들고 레어드레스를 연동했죠. 얘의 로그인 창을 보시면 디플로이 호스트 로그인 보시면 디플로이 호스트 로그인 이렇게 되시죠. 제가 지정한 호스트 이름으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막 들어가면 이제 클라우드 위에 들어가면서 이제 커미셔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에 이제 하드웨어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들어보시면 커미셔닝에 뭔가가 이제 체크 하면서 서세 뜨게 바뀔 거예요. 바뀌죠? 패스 이렇게 다 패스가 떨어지면 얘가 준비 끝 해서 레디 넘어갑니다. 그래서 커미셔닝과 테스트 이 두 개를 통과를 끝내면 여러분들은 이 머신에다가 우분투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예, 방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렇게 끝나면, 구행이 꺼집니다. 자동으로 구행이 꺼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거는, 이제 이 머신에다가, 랩이잖아요, 현재. 클릭을 하시고, 배포를 할 겁니다. 이제, 우분투를 배포하는 거예요. 이게 배포하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KV 홈스트로 추가할 거라서 LXD를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Start Deployment for Machine 이렇게 택하시면, 머신을 배포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머신을 추가할 때, 이 머신도 마찬가지인데, 추가할 때 컨피그레이션에 전원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넣게 돼 있어요. 그죠?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택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나 여기 보시면 이런 장비도 있죠. 시스코 UCS라는 장비나 뭐 이런 애들, 뭐 LXD도 있고요. 다 있는데 지금 하이퍼브이는 가상화 솔루션이지만 마스터 제작 안 하고 있어서 매뉴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헤딱헤딱 헤딱헤딱 하면서 가운데서 이제 머신을 배포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가서 아이디 엔지니어 가서 그냥 전원만 켜고 끝나면 돼요.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 서버 정보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니까 요즘에 서버룸 들어가서 서버 마운트 해제하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건 다 파트너사 업체들이 하시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클라우드 하면서 서버실을 1년에 3번도 안 봤었어요. 그 8,000대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갈 길이 없어요. 애초부터. 저희는 UCS장에서 썼는데, 그냥 뭐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콘솔들이 뭐 다 뜨거든요. 전원 컴팩트했다고 웨어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러니까 굳이 내가 필요가 없어요. 해서 쭉 진행되면 내가 LSD가 배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저 부분이 어떻게 접속해? 라는 생각하실 건데 지금 제가 계정도 선정 안 했고 아무 선정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머신은 들어가서 로그인 사람 계정 나오고 다 나오죠. 뭐냐? 볼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배포할 때 계정 그 SSD 넣었죠. SSH 넣었죠. 퍼블릭 넣었잖아요. 초기화 할 때 SSH 키젠에서 퍼블릭 키를 넣었죠. 그 프라이빗 키가 배포되는 모든 VM에 접근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SSH 폴더로 들어가서 우리는 id-rsa라는 걸로 프라이빗 키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해보겠습니다. RSA의 계정이 우분투입니다. 192.168.137.200. 200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얘가 DHCP를 하면서 IP를 직접 지정해 주거든요. 여기서 200번 IP 배포가 됐죠. 이 IP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접근하면
디플로이 호스트라고 하는 VM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잠깐 넘어갔던 명령어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가상화를 썼는지 보시죠. 스타트 빔 소유하고요. LST는 올라오고 있죠. LST는 LST빔이 올라오고 있고 스냅 LSD LSC 해서 스타트 LSC 올라오고 있고요. 쭉쭉 아직 그림이 안 됐어요. 시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예, 그러면 2에서 가상 코어 두 개를 쓸 수 있다 라고 나오죠. 머신 비밀번호 없습니다. 머신 비밀번호는 키 파일을 전달하셔야 해서 마이너스 i 하셔서 아이디 언더바 이렇게 하셔야 돼요. SSH -i 옵션 주셔가지고 프라이빗 키 만들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빗 키 패스워드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KVM에 등록해 준다고 했었는데 KVM이 아무리 기다려도 등록이 안 된다. 30분 1시간 때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표출 디플로이 호스트라고 하고 LST 어드레스는 192.168.137.200이었죠. 그래서 843번 포트가 LSD 포트예요. 그래서 연결은 새로운 인증을 뺄 거예요. 패스워드를 로그인하셔도 되는데 우리 패스워드 회사로 설정했잖아요. 패스워드 쓰셔도 되는데 패스워드 쓰지 않고 인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sc-config-trust-add 하셔서 트러스트를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 호스트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sc 컴플리트 트러스트 리스트를 검색해보시면 방금 들어간 트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LSC를 좀 만질 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써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보시면 마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드 바이 마스라는 마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죠? 마스터 플랜을 좀 해놓으세요. 책 옛날 어텐티케이션 하면 인체 끝났고 프로젝트는 새로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마스터 스캔 쓰셔도 됩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쓸 거예요. 재고를 하면 이렇게 짠나고 오토가 되고요. 여기서 서브넷이 얘네들이 만든 서브넷이 별도로 생깁니다. LSD를 처음에 초기화를 하실 때 이제 내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아니면 마스터의 네트워크를 갖고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일단은 제가 기본으로 LSD를 설치하는 걸로 배포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연장해서 확장해서 치는 게 아니겠죠 지금은. 지금 현재는 프리티 네트워크이고요. 얘를 이제 브레이슬릿이나 다른 이제 디스트릭트 버추얼 스위치로 바꾸시면 다른 호스트간도 통신이 가능한 이제 확장형 스위치로 만드실 수 있겠죠. 여기 설정하는 거는 또 문서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VM 만드시는 겁니다. VM 아직 입하셔서 테스트 VM 만드실 거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갈 거냐 설정해 주시면 그래서 컴포즈를 하시면 VM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LXC 리스트를 하시면 가상 머신이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스에서 디플로이 호스트에다가 가상 머신을 띄우고 있는 거고 여기에 네트워크 구성이 현재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배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인터넷이 가능하게 설정을 다 스위스 설정 다 바꾸셔서 인터넷이 되면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 주목 공식으로 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녹화본이 뒤에 뜨실 것 같으니까 두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아크 이네임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애저 아크 이네임 서버는 오프레스 또는 AWS 구글 같은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모니터링, 업데이트 관리, 인벤토리, 인벤토리 관리 이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확인하는 거예요. 뭐 로그, 모딤 로그 확인하든지 뭐 성능 로그 같은 거 확인해서 중앙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툴이고요. 기본으로 무료입니다. 무료고 애저 폴리시 같은 폴리시나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같은 보안 솔루션들 정책 관리, IDS, HIDS 같은 거 호스트 하드웨어 IDS, IPS 같은 것들 설정을 하시려면 그때부터 기업이 들어갑니다. 배포 했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이런 모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총 내부에 8대로 줄여줬고요. 10몇대에서 8대까지 줄였고 거기에 애저에 있는 애저에 있는 DS라고 하는 도메인 서버 구성이 있고 VA 구성이 있고 VPN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는 여기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4내에 접근할 때는 그냥 스위치로 접근하는 거고요. 4외에 접근할 때는 VPN을 아까 제가 애저에 있는 애저 VNet 그 SS 그 애저 ID로 인증하시는 걸 했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점프해서 가상 머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쉽게도 마스가 엘타프하고 세벳 2.0을 지원하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규정 통합이 불가능하고요. 규정 통합까지 되면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아직 거기까지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적당히 아쉽게 많아서 적당히 배포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2.1은 필요 없습니다. 선에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걸로 서비스를 할 거 아니기 때문에 2.5는 안 할 거고요. 불만 있으면 쳐다도 치면 됩니다. 대세 AWS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2021년째 배포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성공하면 제가 블로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이제 마스로 배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다 클라우드 인식이 돌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식을 조금 수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포하는 AWS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예쁘다드릿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배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점 마치고 다시 5분 초과했네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시스 환경 같은 것들은 오늘은 지울 건데 제가 나중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IAC로 구성해서 한번 배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